제가 생각하는 민주인권이란 국가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윤덕 감독님을 도와서 민주인권 그림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책 연구자이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획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들의 원고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서 기획 편집 작업을 했었던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연구자들과 함께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권이라든가 세계적인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 내적 동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 인권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의 미래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해진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림책 작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사회의 기억을 담아내고 고민하는 작업이 된다면 더할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인권이란 국가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큰 해결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생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림책은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림책은 아주 폭넓은 접근성을 가지고 어린이에게까지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바인딩이라고 해서 책을 통한 공감을 광범위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 나아가서는 이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라던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던가 난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